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긴장성 두통, 특히 이제 긴장성 두통이라는 거는 우리 두피에는 이렇게 근막이 있습니다. 되게 얇은 근육이지만 근막이 다 싸고 있고 그런 근막이 긴장될 수 있는 경우가 두피 근막과 연관된 목이나 턱하고 연관된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긴장되면서 우리가 이제 긴장성 두통을 만드는데 이런 긴장성 두통을 어떻게 감별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치료하고 또맨 마지막에는 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턱관절이 의외로 많이 긴장되면서 두통을 유발하는데 턱관절을 어떻게 모빌라이즈하는지 어떻게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지까지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골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개골에는 얇은 근막이 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중에 이제 앞에는 이제 턱이 이제 움직이는데 턱이 벌렸다 다물어졌다 하는데 최근에는 사람이 긴장을 하면 턱을 꽉 뭅니다. 턱을 꽉 물기 때문에 이 턱에 우리 옆쪽에 보면 우리가 턱을 벌릴 때 우리가 이게 하악골에 요뼈 부위에서 돌출된 부위에서 이 축두근 옆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입을 꽉 다문다든가, 또 이제 우리가 자는 중에 뭐 일을 간다든가, 뭐 업무 중에도 자기도 모르게 일을 꽉 물면서 이게 축두근이 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요새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서 흉쇄유돌근이라고, 그거는 우리 이제 귀 바로 뒤쪽에 있는 요쪽에 볼록 나와 있는 유양돌기라는 요 돌기에 붙는 흉쇄유돌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또 긴장되면 또한 우리가 이제 긴장성 두통이 생기고요. 뒤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승모근이라고 이제 상부 승모근 어깨에서부터 시작돼서 머리 이렇게 뒤통수에 붙죠. 그래서 뒤통수에 바로 조금 더 중심부에 붙는 상부 승모근과 그다음에 이제 목에 1번, 2번 척추뼈에서 깊숙이 붙는 후두, 하근, 요 근육들이 긴장하면서 문제가 됩니다. 축두근이 긴장됐을 때 어느 축두근이가 본인이 물론 더 통증을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증을 느낄 때는 뭐 눈이 아프다든가 머리가 띵하다든가 이렇게 분별을 좀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한쪽으로 더 심해도 잘 가늠이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턱을 가지고 축두근, 아까 축두근은 턱을 다무는 근육이기 때문에 턱을 가지고 이렇게 한쪽 얼굴을 감싸고 이 턱의 하악을 잡고 아래쪽과 측방으로 이렇게 쭉 스트레칭하면서 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예. 또 반대쪽으로 한번 편하게 턱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정도로 이렇게 쭉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때좀더 뻑뻑하면서 이쪽 한쪽 축두부가 더 당겨지면 그쪽 근육이 좀더 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위부터 이제 푸는 거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풀 때는 먼저 당연히 이렇게 축두부 이렇게 서서히 마사지 해줘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져갈 때 가장 아픈 부위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근육에 이제 결이 이렇게 쭉 아래로 이렇게 부채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위아래로 그 근육의 결을 따서 가장 긴장된 부위를 이렇게 모아주는 형식으로 근육을 풉니다. 이거는 이제 근육의 자가 억제 기능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고요. 가장 뭉친 부위를 양손을 그 뭉친 부위를 향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모아주는 형식으로 풀어줍니다. 이것도 상당히 푸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그 뭉친 부위를 손으로 잡고 입을 계속 이렇게 문질러주면서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계속해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모아주는 걸몇 차례 해주고 그 부위를 문질러주면서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액티브 릴리즈 테크닉을 이용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흉쇄유돌근입니다. 흉쇄유돌근 여러분들이 목을 최대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도드라지는 근육입니다. 반대쪽으로 하면 이쪽이 도드라지죠. 결론이 흉쇄유돌근은 목을 이렇게 돌릴 때 쓰는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옆으로 많이 작업을 한다든가, 또한 이게 양쪽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올 때또 긴장이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할 때, 그럴 때 긴장되기 때문에 이 부위는 우리가 여러분이 만져보면 좀더 긴장된 부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앞뒤로 근육을 딱 잡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만져봅니다. 그러면 긴장된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다 요새 모든 분들이 긴장돼서 이렇게 만져보면 좌우의 느낌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좀더 만졌을 때 아픈 부위, 그쪽이 좀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고개를 이렇게 좌로 최대한 돌려보시고 우로 최대한 돌려봅니다. 그래서 고개가 좀더 이렇게 돌릴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왼쪽으로 돌릴 때안 돌아간다 그러면 이 왼쪽에 흉쇄돌근이 충분히 이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질렀을 때더 아픈 부위와 고개를 좌우로 돌렸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돌릴 때잘안 돌아간다면 오른쪽 측면에 흉쇄돌근이 조금 더 긴장된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흉쇄돌근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과 안 좋은 부위를 이렇게 좀더 긴장된 부위를 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잡고요. 동시에 고개를 돌려줍니다. 손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대면서 도면서 이렇게 올려줘. 두세 번,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풀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손가락은 움직이지 말고 목만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자, 물론 또한 흉쇄유돌근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어깨는 내리면서 최대한 목을 풀어주고 최대한 돌려주고 언제나 이렇게 쇄골을 내려주면서 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쇄골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내려주면서 고개를 돌려주는 방법.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흉쇄유돌근을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측두근과 흉쇄유돌근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두 근육은 약간 측두부와 전두부 쪽으로 긴장성 두통을 일으키는 근육들입니다. 이제 뒤쪽 부분, 그래서 이제 후두하근과 승모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한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어떻게 해결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